교감 남사고 예언서 숨은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은눈, 이김으로 이르는 말씀. 병사 기신 유당운, 병사가 일어나기에는 신유가 마땅한 운이다. 2016, 2017년. 무병 접전 병사기. 없는 병사의 접전하는 병사가 일어난다. 인다 사지 술의 당운, 사람이 많이 죽어가는 술해가 마땅한 운이다. 혼백 타사 인다사, 혼백이 많이 죽으니 사람이 많이 죽는다는 뜻이다. 기성 종교들의 파탄, 무신론자로의 전환을 뜻한다. 유미정자 축당운, 개의 우두머리를 아니 정한 자축이 마땅한 운이다. 2020년, 2021년. 세인불각 유미정, 세인들은 아니 깨닫는다. 유미정을, 유미정의 뜻을 풀어보면은 큰 개, 우두머리 추, 큰 개의 우두머리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사가지 황묘당운, 일의 오름을 아는 인묘가 마땅한 운이다. 2022년, 23년. 사해가지 사가지, 춤심의 삼수에 어미의 사람을 각각 아는 질이 오르는 날입니다. 성인 출진 당사운, 성인의 낳는 진사가 마땅한 운이다. 2012년에서 2013년. 사인 불인 성인출, 같은 사람 아닌 사람, 성스러운 사람 난다. 악당 당호 미당운, 즐거운 집, 집의 오미가 마땅한 운이다. 2014년, 2015년. 10인 계승 낙당당, 10승 아리랑 동산의 사람은 모두가 다 이기는 즐거움의 집집이다. 백호 당란 6년기, 신 범은 마땅히 어지러운 육각의 해에 일어난다. 백할 장은 출세, 목자가 판문점에 살아서 장군의 운으로 난다. 세상에. 사지 권세 파세, 죽음으로 가는 권세를 깨뜨려 부수려고 소나시비, 하늘 아래 바른 38선으로 극기 우세 인내승, 극기하고 또 세상을 인내하여 이긴다. 용원무궁 대복, 길고 먼 없는 다음의 큰 복이다. 황성 금성 왕궁성, 임금의 성 비단성, 임금의 궁의 재성. 삼십리 태부정, 숨심의 십승은 마을을 물러나 지켜 보호함으로 정한다. 도탄 백성 증제, 실한 숱한 신성품으로 건져서 걷는다. 혈류 낙지 수고, 피 흘러 떨어지는 땅에서 손이 괴롭다. 용산 3월 진천, 용의 산 38선의 달 벼락의 하늘이다. 초도 사도 각사, 뛰어넘는 길의 선비, 홀로 깨닫는 선비. 수종백토 서백금문, 오름지기 쫓아라 흰토끼를 서백 라엘의 금운이다. 성우 동방청님, 이룬다 이지러진 동쪽 방을 푸른 목자가 욕식청님도사,
바램으로 알고자 하라. 푸른 목자, 목자의 길 선비를. 개유 사각 방문수, 닭의 숨쉼의 뿔, 나라는 없는 권력이다. 아리랑 등산은 권력이 없는 그런 정부입니다. 명령이 없는 그런 정부입니다. 서중 유일 개일수, 서쪽 중에 있는 한 마리의 닭은 하나의 머리이다. 서쪽 중에 서쪽 프랑스에서 낳은 라일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데 있어 하나의 머리입니다. 무수방도 없는 권력의 나라 도 세인 고대 구세 진주 세인들이 고대하던 구원할 세상의 참주 구세주 정시 출현 불지 정시 출현을 알지 못한다. 일선 성태 사각 휴 하나의 고음을 이루는 아이 배는 숨쉼의 뿔 이지러집니다. 바로 아리랑 동사는 지금 휴전선에 나는 휴전선에 생기는 인류 구원의 방주 하늘에서 준비해 놓은 이 지역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랑 동사는 이제 민초의 발이대를 마련하는 그런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의식의 양식, 비폭력, 평화의 결실 낙원, 사랑의 결실 극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땅을 가지고 다투는 것은 서로를 해치는 죽음의 물으로 드는 것입니다. 이제 다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38 운기 진인 38선에 이르는 기운의 참사람 진사오생삼운 진사오에 낳는 38선의 운 이때 사명을 알고 이제 그 사명대로 역사를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 1인 신명화, 38의 성스러움 한 사람, 신의 밝음이 되다. 사이 굴복 만방화, 숨쉼으로 오랑캐 굴복시키고 만방의 나라들이 화하게 한다. 무만 방제 업창, 오르만조 만방을 황제의 업을 창성하네. 인도주의 세계 정부가 창설될 것입니다. 생이 학이 불지고 살면서 능히 배우면서 능하지 않음에 알의 연고이다. 군이 지지 손은 군학에 능히 알고 가는 신선의 운이다. 유불 도통난 듯 유교와 불교의 길을 통함은 어려운 얻음이다. 유불선 합 삼운통 유불선을 합하여 38운으로 통해야 한다. 유무지자 막론 있고 없는 아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이다. 불자, 불로 자득, 아니이라고 스스로 얻습니다. 4월 천성군, 숨쉼을 달 하늘의 성스러운 임금, 춘말 하초 분명, 봄의 말과 여름의 초, 나눔이 박다. 최악 타파 12중, 죄악을 타파하는 것이 바르지 않은 중에 홍도화구대 붉은 복숭아꽃 힘들게 기다리네. 해도 지닌 정도인 삼수의 어미의 사람의 섬 참사람의 나라 길은 어짐이다. 자하 진주 정홍도
자줏빛 아름다운 참 주인 정은 작고 작은 장애니 옥자가 비롯합니다. 금목합은 동서, 금의 목자가 합하여 이른다. 동서를 지상선국 창건, 지상에 신선의 나라를 비로소 세운다. 선출기인 후광주,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의 후에 내리는 주. 없는 일의 열매, 두 임금, 이제 십승의 사람의 연의 해. 홍란적자 하운강, 붉은 난세의 붉은 노을, 자줏빛 넘치도록 가득히 이르는 삼수의 장인. 무능선대 도원경, 호반의 언덕, 신선의 돈대, 복숭아 근원의 지경. 팔계 64휴수, 33팔선의 꾀에 육각으로 십자가 숨쉼으로 사귀는 수. 영리출현 혼도화, 받고 이치의 깨달음으로 출현하는 붉은 복숭아꽃, 역경경화 변역묘리, 바꾸는 글 영묘하게 되는 변화, 바꾸는 묘한 깨달음이다. 정도인, 정의 길은 어짐이다. 천상성명은 비지문. 예, 하늘 위 성씨 이름 숨겨가는 그로리다. 인지행로 정도야. 사람이 가 행함이 이슬처럼 바른 길을 잇는다. 오제 중수 산인 전의 임금 중간에 머리 위로 어짐이라. 영리 비장 문구 바꾸는 다스림을 숨기고 감추인 그럴의 글귀에 불로 자득 피난 지간, 피차 지간, 아니 이라고 스스로 얻는 그렇게 이르러 가는 사이 무지 자승 기염 지차 세상, 없이 아는 사람, 이기는 몸 시도해 가는 이 세상 위로 지인 출세 참 사람 낳는 세상이다. 시고 고결 예언론, 바른 연고의 옛 맺는 예언론, 운두 장미 청란, 숨은 머리를 감추고 꼬리에 붙는 어지러움이다. 상하 질서 문란, 상하의 질서가 문란하다는 것을 유지자전, 있는 지혜의 사람에게 전하며 무지자 신지, 없는 지혜의 사람은 삼가해야 한다. 식자 우한, 아는 사람은 근심이, 천생 유성 인가 무성, 하늘에 살아있는 성씨, 인간에게는 없는 이름, 정씨, 정본 천상 운중왕, 정의 근본은 천상 구름 중의 임금, 제례 춘일 정시왕, 다시 오는 봄날을 위한 정시 임금, 제림입니다. 무후 예지 자손, 후회가 없는 자손으로 간다. 아이를 낳지 않고 후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혈류 도중 천조, 피가 흐르는 섬 육신으로 하늘의 아침 조선인 중에 있다. 조선 중에 있다. 천정지성 정도룡, 하늘을 쫓아가는 성스러운 정도령, 혈혈단신 무배우, 외롭고 외로운 홀로의 몸, 없는 닭의 몸의 짝, 이 호를 단신이 되는 것은, 혈을 단신이 되는 것은, 이 프랑스 라일과, 이 동방의 신선은, 이 복제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아리랑 동산을 혼자서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호를 혈을 단신으로다가 이 역사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국의 복희 여화신 이 선승상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긴 DNA를 뜻하는 것이고 여기는 육각도형. 이 라엘이 가지고 온 육각도형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쪽에 고구마처럼 생긴 것은 아리랑 동산 부지를 그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방의 미륵이 다 나와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두 분은 하늘의 형제이며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잣대를 가지고 있으며 DNA 설계자라는 뜻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과학적으로 창조한 설계자라는 뜻입니다. 하성 불지 천생자, 어찌 성씨를 알지 못하는 하늘이 낳은 아들, 무부 지자전, 없는 아비로 가는 아들임을 전한다. 예수님이 출임 때 독생자로 낳았다고 했죠. 아비 없이 독생자로 낳았다고 했습니다. 이건 그 뜻입니다. 정도령은 마방아지 문성, 마방의 아이를 다만 붙는다, 그 성씨를.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말우리에서 태어났다래죠. 마방에서 태어났다랍니다. 그래서 마방의 아이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계룡 도 패도 천년, 계룡의 도 패도의 천년이라. 상제 지자 무모, 상제의 아들이 가니 심씀이 없네. 쌍공쌍을 시구 자생, 쌍공쌍을 아는 자가 난다. 이 쌍공쌍을의 이 뜻을 알아야지만이 나머지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 근본된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고서는 다른 글귀를 풀 수가 없습니다. 방도 군자 불지, 길을 찾는 군자는 알지 못한다. 궁궁지간 배궁, 궁궁으로 가는 사이 등 돌린 궁을 깨닫는다. 그렇습니다. 이 궁궁을 이제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풀이를 했는데, 그렇게 가는 사이에 이 실질적인 진리의 그 궁궁과는 등 돌려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아하 종불전, 아시아의 상고신인 부처임을 전한다. 그렇습니다. 이 아시아의 상고신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시아의 사람들을 창조한 부처입니다. 흉총각이 배점수, 바쁜 것은 아름다운 기륜에 등 돌리는 점괘수다. 그렇습니다. 일에 바쁘다. 자기가 할 일에 바쁘다고 이 진리의 역사에 등한시한다면은 이것은 이 알곡에 들수 없는 점괘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열일을 지루하고 이 아리랑 동산에 참여해야 할 때입니다. 항점 출현 미륵화, 항점으로 출현하여 미륵이 되다. 락로혈로 사해화, 떨어지는 눈물 피 흐르는 사해로 화한다. 사지 정복 해원세, 죽음으로 가는 옷을 고정된 관념들 때려쳐서 해결하는 원통이 하는 세상. 그렇습니다. 이제 이 아리랑 동산 역사는 인류가 이제 낙원 세상으로 들어서는 18세의 육신으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의 반일로 드는 살아서 낙원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밝게 보시고 이 역사에 따라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